예, 노노마마 강설 제7강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1권 학이편 8장 9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먼저 8장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 부중즉 불윈이 학즉 불곤이라. 주 충신하며 무우 불려 기자오 가즉 물탄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부중즉 불이니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는 것이니 학즉 배우면 불고 고루하지 않다. 어떤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요. 배운 즉 불고 고루하지 않고 어떤 그 견고하게 집착되지 않는 것이니라. 주 충신하며 충과 신을 주인으로 하며 주체로 하며 충언 중심 믿음은 사람인변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주체로 하며 무우 불려 기자요. 벗을 하지 않는다. 뭐요? 기와 같지 않은 자를 벗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와 같지 않은 자를 같지 않은 사람을 벗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가즉 허물이 있으면 물탄계니라.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것이니라. 꺼릴 탄자지요. 마음심에 호탄자, 마음을 홀로 온전히 가지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으면 그 고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문장도 자왈 군자가 부중즉 불이니 학즉 불곤이라. 한 문장 주 충신하며 한 문장 무우 불려 기자오 한 문장 과즉 물탄계니라 한 문장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 문장부터 보시면 주역 그 산택 손께 보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견선적 천하고 유가적 계라. 선을 보면 곧천 옮기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유가적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손께 자기 마음에 욕심을 드러내면은 저절로 하늘의 마음이 내려온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손께인데요. 그게 견선적 천하고 유가적 계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속에 앞에는 먼저 견선, 선을 보고는 그 착함, 하늘의 선성, 내 마음의 선성을 보고는 실천하고 허물이 있으면 고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무 불려 기자요. 이 문장은 조금 벗이 없다. 벗을 하지 않는다. 뭐야? 나와 같지 않은 자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벗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친구 사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자기와 같다 해서 기자, 몸기자는 실적으로 기십, 자기라는 뜻이 있죠. 자기도 스스로 기자예요. 스스로 자자와 몸기자인데 이 기는 바로 기십이라고 해서 온전한 나의 온전성을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존재하는 나의 온전한 마음, 나의 온전한 마음과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의 그 하늘의 마음, 십의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벗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보통 한자에서 나는 나자, 나여자, 나오자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고 나기자도 당연하게 쓰죠. 이는 다른 사람, 나기자는 나를 상징하죠. 자신을 상징하는데 그냥 나가 아니라 온전한 나, 뭐야? 하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나다. 이렇게 본다면 양심을 가진 나, 하나님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는 벗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좀더 형이 상학적인 뜻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네 말씀을 저는 배울 학자는 바로 태음인 위엄이거든요. 사충이 되면요. 배우면 그다음에 충, 신 이것은 바로 태양인, 버두자는 바로 소양인, 고칠개자는 소음인의 화두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태음인은 배움을 통해서 고루해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야 위엄을 가져야 되고, 태양인은 인간의 중심, 하늘 마음을 헤아려고 살아가야 되고, 소양인은 바로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온전히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소음인들은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마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가 해서 사상인으로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 말씀, 네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학이편 9장입니다. 증자와 신종 추원이면 민덕이 기후이리라. 예.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침을 삼가하고 그먼 곳을 추구하면 추모하면 민덕이 백성들의 사랑이 기후이리라. 그 후덕한 대로 돌아갈 것이니라. 해서 신종 주원이라는 말을 이제 딱 증자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장을 볼때 사실은 신종 주원을 우리가 보본 추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신종은 마친다니까 장사 지내는 걸 삼가하고 추원은 뭐요? 먼 근원자리를 추구한다. 제사를 모시는 그러니까 보본 추원, 예. 보답할 보자에다가 근본 문자, 그 다음에 추원이라는 말을 써서 보본 추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좀 풀어 형이상학적으로 내지는 제가 주역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면 신종 이 종은 그대로 마침이지만 종시 마치면 곧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천시의 의미인데요. 이 종시를 삼가하면 이야기는 사실은 모든 현상의 근원적인 존재하는 것들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신은 종시입니다. 찰나찰나 마친즉 시작되는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이것을 순간순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찰나생찰나멸 찰나찰나를 살아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건 바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서의를 삼가한다 이런 의미고요. 원은 그대로 몰론자잖아요. 근원적인 세계, 본성의 세계, 내지는 유봉이 자원방할 때 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삶을 마치고 돌아간 가장 근원적인 세계다라고 했죠. 그거를 추모하면 이렇게 본다면 신종 주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영원한 삶, 종시. 찰나 순간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삼가하고 또그 삼가하는 게 그친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세계, 근원적인 세계, 죽어서 돌아가는 세계를 추모하면 백성들의 사랑이 그후 두터움으로 돌아갈 것이다. 두터울 후자는 바로 후덕 재물이다. 중지 곤계에 나옵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 그 후덕함. 우리가 요 큰덕자하고 합치면 후덕이잖아요. 바로 후덕이 바로
중지 곤기의 땅에 곤도의 어떤 포용성, 곤도의 사랑의 마음을 후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드러나는 의미로서 신종 추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 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본 추원이다라는 상례와 제례 이러한 의미, 이게 인간이 다른 존재자들, 동물들하고 틀린 거지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기르잖아요. 이거를 양생이라고 하죠. 생명을 기르는 건 저설맥이 기르지만, 추원하는 거,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은 인간의 영적인 또 형이상학적인 고유한 행위잖아요. 그러나 신종 추원이 상례나 제례인 죽음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바로 생과 사의 문제,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생과 사는 둘이 아니면서 생사는 여일하기 때문에 바로 찰나찰나로 종시로 이어지는 그 생의 의미를 삼가하고 또 죽음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그 세계, 상가, 상례와 제례의 세계를 추모하면 백성들의 사랑이 그 후덕한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